오늘은 이제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센터장님, 강의가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흔히 우리 일을 하고 나면 아, 나 며칠 동안 야근을 했더니 너무 피곤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하루 종일 서서 일했더니 종아리가 터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많이 하고요. 들어봤죠. 네. 특히 이제 고객들을 대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을 상대를 했더니 가슴이 답답하다 뭐 이러실 수도 있고 네. 무거운 걸 들고 내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허리랑 어깨가 아프네 뭐 이런 것들 이런 증상들 한두 가지씩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살짝 들어보니까 좀 생계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근로활동을 이어갈 때 여기에서 질병이 발생했다, 뭐 다쳤다 이런 경우에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증상이 악화돼서 질병이 됐을 경우에 의외로 나이 들면 이 정도 병은 다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생활습관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개인적인 걸로 치부해버리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도움을 네.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업무상 질병, 들어보니까 나도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나도 이게 업무상 질병에 해당이 될까 뭐 이런 부분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전화와 문자로 상담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전화 02-3772-9433, 02-3772-9459번 열려 있고요. 또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업무상 질병은 일 때문에 생기는 질병 이렇게 그냥 딱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일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만약에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루 종일 말을 해야 되는 방송 일정을 네. 한 달 내내 한 다음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불편하다 네. 이런 증상이 생기면 나는 일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계속 일을 해서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이제 만약에 병원에 가서 성대결절을 진단을 받았다. 네. 그럼 난 이건 업무상 질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네.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업무상 질병의 범주가 굉장히 넓은데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제 북극 항로를 비행하는 업무를 맡았던 승무원이세요. 북극 항로라 하면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극해를 통과하는 항로를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 항로를 지나는 분들이 이제 방사선 피폭이 많이 되게 됩니다. 우주 방사선에. 그래서 이제 백혈병이 걸렸던 사례인데 이런 이제 백혈병과 같은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은 바가 있는 그런 이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상 질병의 종류를 조금 보시면요. 이제 정의를 봤을 때는 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돼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또 다치거나 그러니까 부상이 원인이 돼서 이후에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극심한 사고를 당한 거예요. 뭐 다리를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마음의 우울증이라든지 불안 이런 것들이 찾아올 텐데 이렇게 부수적으로 생기는 질병들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네. 업무와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질병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질병 그리고 이제 마음의 병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시청자님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나도 좀 해당될까 싶은 좀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출연을 위해서 어제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갔었는데요. 네. 미용사께서 탄력 스타킹을 신고 아주 불자연스럽게 걷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불편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지 정맥류를 진단을 받았다고. 계속 서 계셔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백화점에서 이렇게 네, 일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많이 신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 서 있는 업무를 하다 보면 하지 정맥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하지 정맥류도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고 이제 보상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런 것도 있었냐 하면서 이제 놀라워 하셨었어요. 그러게요.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을 조금 살펴볼까요? 네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질병들이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뇌심혈관계 질병 중에 심근경색, 뇌졸중, 뇌졸중에는 뇌경색, 뇌출혈을 포함하는데 이런 것들도 업무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는 요추간판 탈출증, 뭐 무릎의 반월성 연골이 파열되는 경우, 내외상과염, 어깨 회전근개 파열,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것들도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정신질병,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지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업무상 질병이 될 수가 있고 네. 이 외에도 뭐 피부염, 눈과 관련된 백내장, 소음성 난청, 각종 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모두 다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그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그 질병이 다 업무상 네. 질병에 지금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졸중을 좀 살펴볼 텐데요. 뇌졸중이 이제 들어보면은 흔히 좀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에게 합병증으로 좀 많이 찾아오는 질병 아닌가요? 아, 네.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이제 뇌졸중은 일단 출혈성 뇌졸중과 그다음에 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경색성 뇌졸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혈관이 터져버려서 혈관이 관할하는 부위 내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제 출혈성 뇌졸중으로 볼 수가 있고 심장이나 다른 데 있던 혈전이 날아가서 뇌에 있는 혈관을 막게 되면 이 경색성 뇌졸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위험 요인을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담배 많이 피고 살이 찌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위험 요인이에요. 특히 네.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는 동맥벽에 이제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동맥벽에 침착되는 거를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니까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거기에 흡연까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심한 경우 10배 이상 혈관 질병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 네. 이 뇌졸중이 사실 뭐 소리 없는 살인자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뭐 흡연하시고 뭐 이런 분들은 위험 요인이 뭐 10배까지 이렇게 노출이 된다라고 하셨지만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업무상 질병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뭐 합병증도 있고 흡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업무상 질병하고 연관을 짓는 원리는 근무 시간. 하고 관련이 있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데 의학적으로도 보면은 만성적인 과로를 하는 경우에 뇌심혈관 질병 발병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고에서는 52시간 근무만 해도 네. 뇌심혈관 질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는데요. 주당 몇 시간이나 근무하시나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저 프리랜서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따져본 적은 없지만 이제 한국인들이 좀 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제 장시간 노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이제 장시간 노동, 그러니까 만성적인 과로가 있는 경우에 뇌심혈관 질병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단기 과로도 해당이 됩니다. 평상시에 내가 하던 일보다 훨씬 더 많이 일을 갑자기 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돌발 상황.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택시기사님께서 운전을 하시다가 승객하고 다툼이 붙어서 승객이 만약에 뭐 폭행을 가하거나 취객이 뭐 그런 경우에는 네.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상황을 겪으시게 되죠.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는 거를 모두 다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일단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를 하시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휴일이야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 오면은 또 나가야 되고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도 업무 부담 가중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야간 근무를 하는 교대제 업무하시는 분들 있죠. 제조업 사업장도 있고 뭐 간호사, 경찰관, 소방관 이런 네. 분들 교대 근무하시는데 이런 것도 가중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휴일이 부족한 업무, 일주일 주 7일 일해야 되고 한 달에 하루나 쉴까 말까 뭐 이런 업무들 또 가중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해한 작업 환경도 가중 요인으로 보고 있어요. 너무 추운 환경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추웠다 더웠다 온도 변화가 심하다든지 작업 환경이 소음이 너무 심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중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힘든 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와이를 지나는 이 시차다 저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5시간 이상의 시차가 나는 시차가 큰 출장을 하시는 경우 다니시는 경우에도 가중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정신적 긴장도 해당이 되고요. 지금 뭐 업무 부담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그 분야에 네. 좀 해당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보다 이제 더 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근골격계 그 질병인 것 같아요. 아까도 뭐 손목 터널 증후군 뭐 이런 거 나왔었는데 사실 뭐 제 주변에 친구들 보면 이제 컴퓨터로 업무를 보는 회사원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하루 종일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손목이 아프다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 분들이 근골격계 질병으로 이렇게 또 진단을 받게 될까요? 네. 아, 조금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아, 네. 아, 이게 키워드네요. 하루 그렇죠. 종일. 그러니까 근골격계 질병은 장시간, 무리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발생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장시간 반복적으로 무리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죠. 오늘은 좀 빈도가 높은 요추간판 탈출증하고 흔히들 테니스 엘보라고 알고 계시는 외상감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어떤 분들에게 호발할 수 있는지. 그 요추간판 탈출증은 다들 아시다시피 척추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 이 탈출해서 신경을 압박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그 아래쪽에 있는 까만 추간판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압박된 신경이 지배하는 부분에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힘이 빠지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파열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추간판에 수분도 빠지고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게 되면은 이제 탈출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자세가 부담이 될지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뭔가 글쎄요, 막 힘들게 서 있는 뭐 그런 자세들 좀 부담될까요? 아니면 무거운 거를 뭐 이렇게 좀 나르거나? 일단 이제 서 있는 자세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 있는 자세가 누워 있는 자세보다는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제 부담 정도로 보면은 사실 서 있는 자세보다는 앉아 있는 자세가 요추 부담이 더 큰 자세기는 하고요. 그 자세보다 이제 우리가 작업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 허리를 굽힌 상태로 팔을 뻗어서 중량물을 들어 올린다든지. 허리가 비틀린 상태로 중량물을 들어 올린다든지 이런 자세들이 요추부의 부담이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겠네. 네, 클 수 있는 자세입니다. 꼭 중량물 취급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틀린 자세로 장시간 근무를 하셔야 된다든지 하면 요추간판 탈출증의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준비된 게 외상과염인가요? 외상과염은 굉장히 흔한 질병이에요.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말 그대로 테니스 엘보는 외상과 부위, 팔의 바깥쪽 팔꿈치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걸 얘기를 하는데 손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에 관해 손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공구를 사용하시는 망치라든지 뭐 전동 공구를 사용하시는 목수 이런 분들한테도 호발할 수가 있고 요리사에게도 굉장히 흔한 질병이에요. 가벼운 걸 들어도 반복 작업이 발생하죠. 하다 보면. 이제 생각보다 요리사가 업무 강도가 꽤 높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단단한 집 댁에서 요리 많이 안 하시는 합니다. 배구를 했으니 무겁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웍이나 이런 것들이 무겁기도 하고 그거보다 이제 단단한 식자재를 자르거나 그다음에 점성이 있는 뭐 음식을 적거나 이런 것들. 이걸 또 하루 종일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을 하면 정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겠네요.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외상과염이 호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질병들을 좀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다 보니까 업무상 질병에 관련된 시청자분들의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실시간 문자 상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 저희 살펴볼까요? 213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렁탕집에서 2년가량 홀서빙 그리고 주방 보조 일을 하셨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오른쪽 엄지 손가락 쪽 손목 통증이 있어서 손목이 꺾일 때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아프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뚝배기를 나르기가 어려워서 지난주부터 일을 못 나가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건초염이다 라고 진단을 받으셨다. 이것도 산재가 해당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근골격계 질병이 밖으로 보이는 게 적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뭐 꾀병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해서 힘드신 경우가 많았을 텐데 어쨌든 연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제 그 손을 한번 뻗어서 엄지 손가락을 감싸 쥐어 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꺾어 보시면. 어떠신가요? 아픈데요? 아프세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문의 내용을 보니까 요골 붓돌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쪽에 건초에 염증이 생긴 드케르베빙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병이 아닐까 하고 주신 사연만으로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건초염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업무로 봤을 때 뚝배기를 취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음식점에 갔을 때 무거운 뚝배기를 보면서 일하시는 분들 힘들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은데 뜨거운 뚝배기를 집
어깨로 잡아서 옮기거나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손목의 건초염에 대해서 산재 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에 대해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대신에 어떤 형태로 업무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사대보험 가입 안 된 상태에서 업무를 하신 경우에는 직업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는, 확인을 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서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 후에 근로복지공단 직원들과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상의를 거치셔야 하기는 하지만 직업적인 요인으로 발생을 한 경우에는 산재가 해당이 될 수 있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아까부터 조금 놀랐던 게 그 정신적인 질병이 이제 좀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것들 조금 흔하게 들어봤는데 어떤 질병일까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는 네. 아무래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라든지 또 세월호 침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는 19세기에 이제 수차례 발생했던 기차 사고가 있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 보이시나요? 네. 파리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특급 열차가 역사로 들어오는데 시간이 늦어서 급하게 오다 보니까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공기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돌진을 한 거죠. 그래서 대합실을 30m 지나서 그다음에 이제 10m 아래 역사 광장까지 떨어지는 그런 사고였다고 하는데 네. 이 사고 외에도 여러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 사고를 겪은 분들이 척추 통증을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검사를 해도 아무런 이상이 나오지가 않는데 척추 통증을 호소하시는 거에 대해서 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리적 손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아니다 이제 심리적 외상이 좀 작용을 해서 척추 통증이 발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20세기에 대규모 전쟁을 겪고 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들으시면서 아, 심각한 사고가 있으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네. 발생할 수 있나 보다. 아무래도 이건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러시죠? 네. 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게 생각하신 대로 이제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거나 내지는 내가 심한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생명을 위협할 만한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네. 당연히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검사를 했을 때는 이상이 없다. 네. 그런데 나는 지금 통증이 느껴진다. 이런 네. 경우에 좀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심각한 사건을 당했을 때, 목격했을 때, 마주했을 때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건가요? 유병률이 어떻게 되나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경우에 살면서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외상,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는 네. 경우는 대략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심리적 외상을 겪었다고 그래서 모두 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으로 봤을 때는 한 30%, 네. 남성으로 봤을 때는 10% 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발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여성이 조금 더 높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산재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건설 현장이라든지 좀 그 외상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거는 남자분들이 더 많은 터라 그렇죠. 실제 환자 수로 보면 산재에서는 남자분들이 조금 더 많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외상 이후로는 이제 스트레스성 이렇게 정신 질환이 어떻게 조금 경과를 보이게 되나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게 진단이 되기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심각한 사고를 당하거나 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힘들겠죠. 그렇죠. 마음도 많이 힘들고 우울하고 뭐 분노가 치밀 수도 있고요.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네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텐데 일반적인 경우에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증상이 점점 좋아져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한 달 이상 지속될 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52주 가량이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정신질병의 정신과 이제 증상들이 호전이 되게 돼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제 증상이 남아서 계속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있고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자니까 알코올을 자꾸 드시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술을 자꾸 드시게 된다든지 또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불안장애 이런 동반된 정신과 상병들을 앓게 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를 요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보니까 뭐 일 때문에 암에 걸릴 수가 있다.
뭐 이 부분이 또 있는데 사실 이제 암이라고 하면은 인간이 아직까지는 조금 치료로 정복을 해내지 못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와 좀 함께 살아가는 좀 그런 질환인데 듣기만 해도 조금 겁이 나잖아요. 사례와 함께 조금 들어볼까요? 암. 네, 제가 오늘 굉장히 다양한 범주의 질병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암은 아마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례를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이제 첫 번째 사례는 폐암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 분은 그 디젤 차량 이제 배기가스 노출로 인한 폐암 이렇게 인정이 된 건데 환경미화원 업무를 하신 거예요. 이제 쓰레기 상하차 업무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거리 청소 업무도 하셨고요. 네, 30년 이상의 해당 업무를 하셨는데요. 지금이야 이제 친환경 차량으로 많이 바뀌기도 했고 또 인식도 좀 달라졌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들이 대부분 디젤 차량이었고 그렇죠. 이제 환경이 더 좋지 않았던 터라 장기간 업무를 하신 것에 대해서 산재로 승인받은 바가 있는 사례입니다. 또 다음 사례는 유방암인가요? 네, 유방암 사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텐데요. 여자분들은 아마 유방암 하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말씀드릴 건 유방암은 생각보다 예후가 굉장히 좋은 암입니다. 조기 발견만 되면 갑상선암 다음으로 예후가 좋은 암이니까 조기 검진을 통해서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할 텐데 이 유방암도 업무상 질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도요? 네네. 혹시 그 안젤리나 졸리가 예방적으로 유방 절제술 한 거 알고 계세요?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이 호발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브라카라는 이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그냥 두면 이 암이 발생을 할 거야. 그래서 예방적 절제를 한 케이스였는데요. 유방암은 사실 유전적 요인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암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업무상으로 인해서 뭐 발병을 더 유발할 수 있는,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혹시 예측이 되시는 게 있을까요? 뭔가 여성 호르몬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가슴이 좀 압박을 받는다거나 뭐 그런 상황일까요? 아, 네. 이제 뭐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네. 일단 개인적 요인으로 보면은 이제 비만이라든지, 이제 출산을 하지 않은 분들. 이런 경우에 이제 업무하고 이렇게 또 연관이 될 수가 있나요? 이게 이제 그런 경우 유방암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이제 더불어서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예요. 교대 근무자들이 유방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간호사 같은 분들? 그렇죠. 간호사라든지 이제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교대 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그 요인이 굉장히 큰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산재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맞습니다. 이제 과학적으로는 교대 근무와 유방암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여러 연구에서 유방암이 교대 근무를 하는 분들한테 발병이 더 많이 되더라. 그래서 산재로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은 이제 20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는 해요. 네. 이제 센터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송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저에게 전화와 문자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2-3772-9433, 02-3772-9459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조금 이렇게 치료를 해볼 수 있을까 이제 치료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다루었던 그 뇌졸중부터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예방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모든 질병은 사실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아까 업무상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가중 요인들이 뇌심혈관계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촉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마음 같아서는 일을 관두고 좀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지냈으면 참 좋겠으나 네,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일단은 올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여건이 좀 나아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생활습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생활습관 관리를 위해서
그 이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금연입니다. 금연. 금연. 네, 금연을 하시게 되면 1년 이내에 관상동맥 질병 발병 가능성을 50% 이상 낮출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금연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제 금연은 아무래도 중독 담배가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혼자 하기 어려우신 경우가 꽤 있을 텐데요. 안 피워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네. 혼자 도움을 좀 받아야 되나요? 그렇죠. 도움을 좀 받으셔서 병원에 가면은 금연약을 처방을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금연을 꼭 시도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바람직한 식습관 관리죠. 서두에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식습관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일단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이 10년 후에 나의 건강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5대 영양소 골고루 드시면서 적정 열량 잘 계산해서 생각해보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내가 굉장히 많은 열량을 먹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실제 드시고 계신 거를 이제 기록도 해보시면서 관리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운동입니다. 네. 운동 좋아하시나요? 저 좋아합니다. 아, 네. 네. 혹시 무슨 운동 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여러 가지 하는데요. 네. 뭐 헬스, 필라테스, 걷기, 네, 네. 네. 또 생활 속에서 숨쉬기 뭐 이런 것들. 네,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거는 일단 이제 신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씩은 네. 운동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제 자료 화면 잠깐 떴는데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해당하는 자료인 것 같아요.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면 이 질병이 생활 속에서 가장 좀 불편함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분들은 어떻게 좀 관리해야 될까요? 네, 근골격계 질병 역시 예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굉장히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관리 그렇게 못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 예를 들면 물건을 들 때는 몸에 반드시 바짝 붙여서 들어올리셔야 돼요. 물건을 붙여서. 네, 몸에 바짝 붙여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허리를 굽혀서 팔을 뻗어 들어올리는 자세는 요추 부위에 굉장히 부담이 가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서 중량물을 몸에 붙여서 가급적이면 손잡이가 있는 함을 이용해서 들어 올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골격계 질병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시는 게 또 중요하겠고 무거운 건 나누어서 드셔야 됩니다. 힘자랑을 절대로 하시면 안 네.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굉장히 꼿꼿하게 잘 앉아 계시는데요. 네. 사실 척추 기립근이나 근육이 좋지 않으면 꼿꼿하게 앉아 있는 것도 힘들거든요. 바른 자세 유지하시는 게 또 되게 중요하겠고요. 또 그거 외에도 정적인 자세를 장시간 취하는 거는 근 긴장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이제 움직여주셔야 되겠죠. 네. 네, 그렇게 좀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이걸 일상 속에서 실천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정신적인 질병에 해당을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근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데 정신과적인 질병은 아무래도 조금 문턱이 높다 보니까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다는데 좀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어떻게 좀 예방을 하고 좀 관리를 해보면 도움이 될까요? 모든 정신과 질병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신과에 대한 이제 편견 때문에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시면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통해서 약물뿐만 아니라 뭐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실 거를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 외에 이제 그러면 나 혼자 관리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하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네. 혹시 명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명상? 명상 멍 때리기랑 비슷한 건가요? 네, 그렇죠. 멍 때리기. 멍 때리고 잘 있습니다. 비슷하죠. 그 명상이 실제 이제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심호흡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1회 하실 때 천천히 코로 들이신 다음에 멈추고 다시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 네, 이렇게 하시는 거를 한 번 할 때 한 5분씩. 5분씩. 네, 한 5분여 정도씩 네. 하루에 4, 5회 정도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점진적 근육 이완이라는 건데 이 명상이라든지 점진적 근육 이완 모두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몸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 등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 근육 이완의 이제 순서가 딱 적혀 있는데요. 오른쪽 팔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움직이지 않고 근육에 힘을 줬다가 빼는 거예요. 하실 수 있을까요? 움직이지 않고 편안한 자세에서 네. 정적인 자세에서 근육에 힘을 딱 줬다가 코어에 이게 힘 줬다가 약간 빼는 그런 느낌인가요? 네, 이제 코어 이제 몸통을 가만히 있고 이제 순서대로 하시는 힘만 건데요. 힘만 줬다가 빼는. 네, 그렇죠. 오른쪽 팔, 뭐 왼쪽 팔 이런 네. 순서로 해서 힘을 줬다가 빼는 이런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점진적 이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것도 뭐 한 5분 정도 하면 좋을까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호흡하면서 명상을 하시고 또 힘을 줬다가 빼는 점진적 근육 이완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가장 좀 우리가 겁내했던 그 유해한 환경에 노출이 됐을 때 암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암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뭐 예방법을 우리가 좀 관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암을 유발하는 직업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피하고 대체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피하고 가장 대체하고 좋겠죠. 예를 들면 교대 근무를 하지 않으면 더 좋을 거고 네. 네, 또 화학물질을 취급 안 하면 더 좋을 거고 그렇지만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화학물질을 취급하시는 경우에는 보호구 착용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용제, 발암물질들이 있는데요. 발암물질을 취급하시는 경우에는 보호구 착용을, 적정 보호구 착용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교대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외기에서 뭐 미세먼지 많이 들이마시면서 일을 하셔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료 시스템이 좋아서 조기 발견만 하면은 치료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보호구 착용을 잘하고 건강을 계속해서 좀 검진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내가 질병이 있는데 혹시 내 업무와 연관이 될까? 이게 산재에 해당이 될까? 이런 부분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강의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법을 이렇게 짚어주셨지만 사실 내가 예방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했어도 그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당황하고 좀 놀라실 수가 있을 텐데 업무상 질병이 생겼다. 어떻게 좀 도움을 받아봐야 될까요? 아, 네. 혹시 아나운서님께서 산재보험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아까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명칭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만 그게 저한테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뭐 이런 거는 정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네. 그 공적인 보험 가운데 산재보험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은 보험입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병이 생기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내가 일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해당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우선이겠죠. 그렇죠. 질병을 진단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진료를 받으시고 이 일이 이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는 건가 이거를 좀 알고 싶으시다면 네. 인근의 대학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외래를 찾아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면은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거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면 이제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절차 혹시 복잡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굉장히 것 같아요. 복잡할 것 같이 느껴져요. 네. 근데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단 치료를 받으시는 병원에 원무과나 이런 데서 네. 이제 도움을 받아서 대행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전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있거든요. 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찾아가셔서 요양급여 신청서 한 장을 작성하시면 진단서나 소견서랑 같이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네. 그 다음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업무상 질병 그리고 직업환경의학과 조금 이제 생소하지만 업무상 질병은 우리 곁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핵심 치료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예방이 최우선이다. 업무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직장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활이 필수적이다. 네, 업무상 질병에 관련된 치료법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제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내용 있으실 때는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해주시면 되고요. 02-3772-9433, 02-3772-9459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가능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궁금증을 담아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문자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만나볼까요? 네, 347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직장에 입사한 지 이제 1년 된 새내기라고 하시고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선배들에게 늘 꾸지람을 듣고 있다. 이 실력으로 어떻게 이 회사에 들어왔냐? 일을 이렇게 해놓고 밥이 입으로 넘어가냐? 는 말을 들으면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살도 벌써 10kg이나 빠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읽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좀 전해지는 것 같네요. 네. 우선은 용기를 내서 연락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선 이렇게 힘들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이제 용기가 필요한 그렇죠. 일이라서요. 새로운 직장에 입사를 해서 적응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선배들에게 그런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 인격 모독이나 이런 걸 당한 걸 보면은 이제 많이 힘든 시간을 견디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죽고 싶다는 표현이라든지 체중이 많이 빠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소견이요. 어려우시겠지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좀 한번 받아서 네. 정확한 진단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해서 정신질병이 발생을 한 경우에도 산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절차를 혼자서 하기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네. 인근에 이제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건강센터 이런 데에서 상담심리사 선생님들이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직업환경학과 전문의들이 도움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전화 한 통만 하셔서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 건강센터에 전화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근로자 건강센터 이렇게 한번 조회를 해서 연락을 해보셔도 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제 근로자 건강센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좀 컨택을 해보시면서 마음을 좀 돌봐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8946번님인데요.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려고 뛰다가 넘어져서 두 달 전에 오른쪽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다행히 출퇴근 산재로 인정을 받아서 수술도 받고 산재 종결을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아직 손과 아랫팔에 힘도 잘 안 들어가고 감각도 무딘 느낌입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셔서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는 터라 복귀해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병원에서는 뼈는 다 붙었다.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만 받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아, 네. 앞으로 이제 복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치료는 좀 끝난 거잖아요. 네, 이제 문자 내용을 보니까 네. 아마도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고 계신가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우선은 이제 출퇴근 재해가 산재가 되면서 산재로 치료를 받으셨던 거는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 뼈만 붙었다 그래서 이전에 할 수 있는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적정한 재활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물리치료만으로는 회복의 속도가 더딜 수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산재 환자분들의 복귀를 도와드리는 뭐 집중 재활 치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재활 특진을 위해서 요양하고 계시는 지사에 제가 이제 뭐 재활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런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제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리치료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집중 재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군요. 네, 직장 복귀를 위해서 준비하실 수 있어요. 네, 이 부분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1863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작은 수타 중국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한 명 있고 아내와 함께 일을 하는데 오랜 기간 이제 수타면을 제조를 하다 보니까 양쪽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잠을 주무시기도 어렵고 팔이 또 올라가는 것도 이전만큼 되지 않습니다. 회전근개 일부가 파열이 됐다고 하는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들으셨는데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 치료받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1인 사업장의 사업주 같은 경우도 종업원보다 네. 더 많이 일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 가입. 예. 삼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니까 우선은 가입을 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질병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 뭐 가입하지 않으셨어도 치료 받으시면서 임의 가입하시면 되는 거네요? 네. 일단 가입을 하시고 업무상 먼저 가입하시고. 네. 가입을 하시고 치료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건강주치의 365 오늘은 이제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은경 센터장님과 함께했고요.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끝으로 좀 당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종종 환자분들께 10년 후의 나의 건강은 오늘 내가 결정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좋은 습관과 또 좋은 마음가짐 이런 네. 것들로 10년 후의 건강을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는 게 바로 업무상 질병입니다. 미리 예방을 하고 알아둬야지 또 적절하게 대처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 좀 귀 담아 들으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